신용카드 사용한도만 줄여도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한 대형 신용평가사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십만 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는 피해를 봤습니다. 이호건 기자입니다. 올해 초 은행 대출을 두 번 받은 직장인 이모 씨.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급한 사정이 생겨 다시 대출을 받게 됐는데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. 한 달 만에 대출 한도가 300만 원 가까이 줄고 금리는 0.5%나 오른 겁니다. 은행 직원은 이상하다. 특별히 신용등급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데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기네도 모르겠다. 1,000만 원이었던 신용카드 사용 한도를 300만 원으로 낮췄다며 신용평가사가 이 씨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겁니다. 저는 카드를 덜 쓰려고 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신용등급을 줄인 건데 정말 황당하죠.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은행과 보험, 카드사들이 출자해 만든 신용평가사 KCD는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, 즉 한도 대비 사용액 비중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데 이 씨처럼 사용 한도를 낮추면 이 비중이 자연스럽게 급증해 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.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. 지난해 이렇게 카드 사용 한도를 낮췄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은 모두 91만 8천여 명. 올해 상반기에도 43만 4천여 명이나 됩니다. SBS 이호건입니다.